오빠, 중고차 시장에 1억 넘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 요 다 둘러봐라. 전부 다 1억, 2억, 3억 다억 넘는 차들이다, 이거. 근데 이 차들이 다 팔려? 근데 안 팔리는 차도 있긴 한데 1억이 넘는데 없어서 못 파는 차도 사실 있거든. 그래? 그 어떤 차들 있어? 따라와봐라. 자, 첫 번째로 포르쉐 타이칸 모델. 포르쉐의 대표적인 전기차 아이가 이게. 이 차가 지금 2021년식에 2만 키로 주행. 현재 판매가 1억 2,500만 원이란 말이야. 1억 2,500? 이거 신차가가 얼만데? 신차가 지금 1억 8,200만 원. 신차가 대비 5,7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단 말이야. 와, 감가 진짜 많이 됐다. 그치, 그치. 감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야? 이 차가 지금 24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신차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었어. 지금은 신차 매장 가면은 재고가 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간이 없어서 단가가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아까 타이칸 4S라고 했잖아. 4S가 뭐야? 아, 타이칸 등급이다, 얘가. 네 1년 6개월 동안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일하면서 네 뭐 했노니? 타이칸 등급에는 베이스, 4S, GTS 세 가지로 등급이 나눠지거든? 그러면은 다른 차종처럼 옵션으로 이 등급을 나누는 거야?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와, 그러면은 배기량에 따라 나뉘는구나. 비싸다. 근데 타이칸은 전기차다, 얘가.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그럼 뭐겠노? 이 차량의 등급마다 전기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차 1억 할만하네. 이거 엄청 예쁜데? 이 밖에만 예쁜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봐라. 끝장난다, 이거. 이 내부 한번 봐라. 지린다. 레드시트 뭔데? 이게 사실 조금 함부로 가긴 했는데 내 눈엔 아직 예쁘거든? 번호판은 파란색, 안은 빨간색. 태극마크 아이가, 태극마크. 어떤 놈 잘 어울리나? 딱 내 차지. 얘 천장 먼저 봐봐. 통루프. 팔짱만 거기 누우면 거의 뭐 고척 돔 비스무리하게 데이트하기 짱이지.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딴 거나 설명해봐. 이 시동 버튼부터도 진짜 다르고. 이거 기어봉 봐봐. 맞쪽에 튀어나온 거 마냥 요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 요걸로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는 게거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변속되는 느낌이 좋아. 오빠, 근데 이거 1억짜리 차인데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해? 포르쉐가 배기음도 없어? 전기차는 배기음으로 타는 게 아니다. 이 배기음 대신 이거 봐봐. 이스포츠 사운드.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게 이 타이칸의 대표적인 배기음이다. 오빠, 근데 내가 볼 때는 1억짜리 차 치고는 실용성이 너무 없어. 아니, 실용성 있는 거 찾고 있나? 좀 넓어야지 차가 1억이나 하는데. 그러면 실용성 있는 거 한번 보러 가자. 자, 봐라. 실용성 있는 차. 벤츠 GLS 400D. 벤츠의 가장 대표적인 플래그십 SUV다, 얘가 이게. 지금 22년식에 27,000km 주행. 중고 금액 1억 1천만 원짜리 차란 말이야. 신차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아직 보증도 많이 살아있는데 한 2년 만에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가가 됐어. 감가 진짜 많이 됐다. 지금 신형들은 2년 전보다 신차 금액이 가방처럼 계속 올라가. 뭐 샤넬처럼 지금 나오는 신차가랑 비교하면은 중고로 샀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차가 될 수 있다. 문짝부터 얼마나 고급스러워. 이게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거든. 그리고 반겨주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아, 차연아, 전자 파킹 요 달려있어. 딸깍 딸깍. 그리고 핸들도 잠자리 핸들. 스마트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 야, 고급차는 전부 다 거의 천장이 다 뚫려 있더라고. 얼마 간지나노. 사실은 이게 있다, 이거. 앞좌석이 별로 볼 게 없어. 뒷좌석이 진짜 관건이거든. 이거 모니터 봐봐. 근데 아니, 실용성 있는 차 보여준다고 해놓고 이것도 4명 탈 수 있는 차면 어차피 타이칸이랑 똑같잖아. 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4인승이 아니야. 저 안에 봐봐.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트렁크에 타라는 거야, 뭐야? 트렁크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트렁크로 이용하거나 이 여친이랑 타박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 버튼 싹 한 개 눌러주면은 어때? 끝내주지? 의자만 올려주면 바로 7인승으로 변한다. 우리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애국자 형님들께서는 이 차를 또 이용하시면은 다전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 실용성 끝났잖아. 사실 내 관점에는 이 차 GLS 진짜 완벽한 차거든. 근데 이 GLS에 아쉬운 점이 사실 한 게 있어. 1억짜리 차에 아쉬운 점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요즘 도로도 많이 좁잖아. 차 덩치가 이렇게 큰데 동급 매물인 X7에도 들어가 있는 리어 엑셀 옵션을 했더라고. 벤츠, 왜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오빠, 내가 봤을 때는 차가 너무 커서 좀 아빠 차 같거든? 다른 건 없어? 있지, 일로 와봐라. 자, 아빠 차 느낌 안 나는 벤츠 S클래스. 2021년식에 4만 키로 주행. 지금 현재 판매가가 1억 1,500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 신차가가 1억 6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3년 됐는데 감가가 별로 안 됐네. 사실 신차가 대비 감가가 엄청 많이 된 차량은 아닌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없어서 못 파는 차야. 감가가 많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내부로 보면은 이유를 알게 됐겠다. 요 한번 봐봐래. 자, 베이지 시트 끝났잖아. 솔직히 이것도 고급스러운 퀄팅 시트 봐봐. 구멍에서 전부 다 이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 다 나오거든 여기서. 외관이 예쁘긴 하네. 그러면은 이런 외관 때문에 감가가 안
된 거면 이 똑같은 차에 베이지 시트가 아니면 좀 더 감가 많이 돼 있나? 같은 동급 매물인데도 이 시트 색깔 하나 때문에 적게는 뭐 300만원에서 진짜 많게는 5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디스플레이 여기 안에 봐봐. 야 솔직히 이거 우리 집 TV보다 크거든 이거 지금. 일체형으로 밑에까지 고급스럽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삑 나면 요거만 봐. 500만원이야 500만원. 여기 또 이제 보면 썬루프 봐봐. 니 옛날에 썬루프들 전부 다 이렇게 열고 닫으려면 똑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딱 당겼어야 됐단 말이야. 스위치 막 잘 안 되면 막 부숴먹고 그랬거든. 근데 이건 뭐다? 터치 스크린이다. 살짝만 이렇게 밀면은 터치 살짝 누르면은 스탑. 이게 GLS에는 리어 엑셀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 S클래스에는 이제 리어 엑셀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게는 이제 10도까지 뒤 조향 장치가 이 분리가 가능하다. 어떤노 회장님 겁나? 아니 회장님이 키우는 개 같은데? 아니 사실 이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타잖아. 아 진짜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뭐 반말하고 싶고 좀 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네. 그저 날아가고 싶어? 이 뒷좌석 봐봐. 머리 뒤에도 후광을 비춰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차들이 이제 중고로 1억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차들 중 하나다. 오빠 근데 지금 계속 수입차만 보여주잖아. 국산차는 1억 넘는 거 없어? 있긴 있는데 솔직히 많이 없어. 아니 1억짜리 뽑으라고 하니까 수입차밖에 안 보이더라고. 빨리. 국산차 한번 가보자. 그래 국산의 자존심 보여줍시다. 이 애국자였네. 애국자. 자 마지막으로 국산 대표의 자존심 G90. 야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 딱 두 번 놀랬거든. 이 차 금액에 놀랬고 이 차가 많이 팔려서 놀랬다. 이 차 신차 가격 얼마처럼 보이노? 그냥 뭐 G70, G80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지. 외관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뭐 사실 못 느끼겠지. 네, 이게 무려 1억 3,500이다. 진짜로 개비싸네. G80 두 개 금액. 그럼 이런 걸 누가 타는 거야? 내가 S클래스를 탄다 보여주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사실 조금 S클래스 타면은 내가 뭔가 조금 성공했다 좀 꺼드럭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좀 있거든. 그런 분들이 G90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 아니면은 내가 신차를 사가지고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조금 수리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G90을 많이 찾지. 그러면 오빠가 이거 G70, G80이랑 외관이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랬잖아. 근데 G90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비싼지 그런 디테일들을 오빠가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사실 많아. 이거 봐봐. 라이트 큐브 지금 몇 개 들어갔노? 하나 둘 서이 너이 아마 20개 넘게 셀에 박혀있단 말이야. 이 라이트 위쪽으로 보면은 또 G80이라는 다르게 망둥어 맹키로 살짝 넓단 말이야. 널찍해 보인다 아이가.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고 전장폭도 G80보다 훨씬 넓어. G90을 대표하는 휠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 지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G90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드는 요소다. 채은이 잘 봐라. 윙가딩 메디오사. 와 뭐야? 어떻노? 지기제 문 열고 닫고를 브레이크 밟으면 문이 닫혀. 그리고 열 때 보면 이 버튼 하나. 사실 그 돈 주고 국산 차를 왜 타냐 물어봤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면은 그런 말이 막 그냥 쏙 들어가는 기야. 그치 지금 앞에서 봤던 차들은 1억이 넘어도 이러기는 없거든. 기능 같은 건 없었잖아. 외관에만 중시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정말 딱 회장님 차다. 회장님 차다. 기능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계기판도 봐봐. 계기판에 바로 그냥 앞에 카메라가 있어. 증강현실이구만. 국산 차에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어딨노? 이 G90에는 박혀있다. 스피커 끝판왕. 그리고 또 국산 차의 장점이 뭐가 있겠노? 국내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거든. 요 안에 요 시네마 봐봐. 요 옵션 보면은 지니 멜론 여기 안에서 유튜브 틀어가지고 우리 막 쇼츠 보면서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야. 이게 회장님 차답게 뒷좌석에도 지금 자동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물론 부분별로 앞마 시트까지 뭐 허리면 허리, 등이면 등 이렇게 부분별로 다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 후석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뭐 그냥 유튜브를 안단등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가면 되는 거야. 오빠 근데 이거 위에 이거 구멍 뚫린 건 뭐야? 아 이거는 스피커야. 이 스피커가 왜 여기 달려있냐면은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앞좌석에서 하는 말이 뒷좌석이 잘 안 들리잖아. 앞좌석에는 마이크가 있고 뒷좌석에는 스피커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앞좌석에 있는 사람의 말을 뒷좌석까지 잘 전달시킬 수 있는 기지. 자 끝났잖아. 오늘 차종 4개 정도 봤는데 이런 차들이 아직 중고가가 1억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조금 많은 차라고 할 수 있지. 끝!